아, 한식을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저 진짜 한식 좋아해요. 아, 한식을. 와, 진짜. 옛날에 우리 결혼했을 때 그 얘기를 했어. 아, 자기는 프랑스에서 태어났었을 거야, 전생에. 베르사유 궁전을 갔는데, 어? 자기가 여기 옛날 생각나면서 여기서 살았던 것 같대. 옛날 생각이 나는데? 오빠, 나 여기서 살았던 생각 나는 것 같아. 그러고 나서 거기 음식을 못 먹어가지고. 가게도 못 먹어. 고추장하고 김치 싸가지고. 비행기 타자마자 라면 좀 주세요. 형님은 지금 된장찌개를 거의 다 넣으셨는데? 어, 저 된장 좋아해가지고. 아, 이게 이렇게 촉촉하게 먹으면 더 맛있어요. 된장 오니까. 뭐 나오려나, 저쪽은? 우와. 어때요? 맛있어요? 고추장을 아예 안 넣으신 거 아닌가? 저 거의 안 넣었어요. 와. 약간 고추장보다는 강된장 느낌을 좋아하시나 봐요. 와, 저기 봐요. 저 정도는 먹어줘야죠. 저기가 밥 한 공기입니다. 와. 저기가 밥 한 공기입니다. 한 숟가락에. 이건 봄토 비빔면 맛있어. 저게 겉절이? 겉절인데 이제 겨울에 난 그 배추. 저렇게 밥 한 공기 좀 먹고 싶다. 딱 저거 해가지고 나한테 비벼 먹고 싶다 그냥. 근데 이거 튀김 빨리 먹었으면 좋겠다. 튀김 하나 먼저 드세요. 안 먹을 거면 우리. 형 노타치. 이거 내 거야? 야, 이 두릅 튀김 이거 진짜. 야, 두릅 엄청 비싸요. 어때, 맛이 어때요?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우와. 두릅 한 입에 피 한 줌. 피 한 줌? 응. 이거 두릅 한 입에 생명 한 입이라고 하잖아요. 생명이 오래 산대요? 생명이 느껴져요. 두릅 한 입에 피 한 줌. 옹장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옹장장님 아니야, 오늘? 직원들 믿고 맡기시는데 왜 나오신 거예요? 저희가 알아서 만들어요, 잘. 공작장님? 네. 지난번에는 질병 관리했잖아요. 네. 저희 좀 맡겨주세요, 공작장님. 이렇게 잘 어울리냐, 그런. 그런 직함이 되게 잘 어울린다 해서. 이거 잘 만들어 볼게요. 우리가 여태까지 나온 메뉴 중에 뭐 제일 좀, 저거 먹어보고 싶다 했던 거 있으세요? 보시면서. 궁금하네. 개국지. 개국지? 개국지? 1만인데? 심지어 거기 게장을. 형 사먹었잖아. 맞아. 근데 드셔보셨어요? 네, 먹었어요. 근데 오늘 유난히 저 달란 말한도 안 하고 조용히 잘 앉아있네. 그래요? 왜 그런지 알아? 왜? 형수님 눈빛 보는데 절대 주실 것 같은 눈빛이 아니야. 근데 정말 연민의 눈빛이 하나도 없어, 우리를 보는데. 그냥 너네 패배한 거야, 약간 이런 눈빛? 아무 필요치 않아. 근데 오빠는 밥을 안 먹고도 잘 지내요. 맞아. 등 돌렸어. 등 돌렸어. 빨리 오늘 하루가 지나갔어. 연관의 여러분도 배고프시죠? 예. 혜자팀을 위한 식사도 준비돼 있어요. 그래. 그래요? 넣어주세요. 뭐 어디 싸웠겠지 또 안 먹고. 진짜? 진짜? 진짜 왜? 뭐냐 이거? 우와. 먹을 거겠죠? 모르겠는데. 이야. 이게 뭐야? 뭐야? 꼬다리 밥이 있어! 진짜? 오늘 뭐냐고 이게? 여보 선물이야. 뭐야 이게? 여보 선물이야래. 여기 진짜 이거 화분인데 화분? 꼭 비빔밥은 예쁘기도 하지만 봄철 건강 관리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음식이라고 하니까요. 맛있게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오! 꽃집 냄새나. 꽃 냄새나. 와, 나 최초로 진짜 거부하고 싶다, 이거. 나도 웬만하면 다 먹는데, 내가.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먹어도 되는 꽃이냐. 그러니까 이거 진짜 카네이션인데. 얘는 아직 꽃이 안 폈는데. 형, 찍어 먹으니까 괜찮아. 이거 먹으니까 생각보다 괜찮아. 아니, 아니, 뭐냐고. 푸라고. 우와! 야, 이거 먹지 마, 아까 그거.
아까 그거 귀에 막 까먹지 말고. 아, 장면 같은 거 있어, 장면 같은 거 있어. 냄새 한번 맡아볼래? 야, 꽃이랑이야, 꽃이가 뭐야? 내가 사온 꽃이 아니야. 한번 먹어봐. 어? 꽃은 먹으라고? 형, 내기에서 먹어. 아, 아유, 향기롭지, 그죠? 귀에 향기 가득. 그냥 쓰다가 막바지에 꽃집 냄새가 살짝. 어, 그러네, 그러네. 마지막에.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랬구나. 난 먹지 말아야지. 그렇구나. 빨리 오늘 하루가 지나갔어. 내가 와서 싫어? 아니요. 야, 이렇게 빠른 대답 처음이다. 아니야, 아니야. 분명히 내가 와서 줬다고 했잖아. 좋아, 좋아. 하루가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간장이 맛있다. 튀김 드릴까요? 뭐? 그냥 먹긴 저희가 또 좀 그렇고. 그냥은 안 되지. 그냥은 안 되고. 저는 절대 안 돼. 그냥은 안 되고. 그러면 이거 어떻습니까? 한가인을 이겨라. 한가인을 이겨라. 게임 예를 들어서 가장 간단하게 일단 가위바위보 게임. 좋아. 튀김 하나 걸고. 한가인을 이겨라. 자, 자. 심리전 가자. 아니야, 심리전 하지 마. 저는 남자니까 주먹을 내겠습니다. 주먹. 저는 보자기. 오케이. 형 보자기, 나 주먹. 그럼 뭘 내야 이길까? 자, 자, 보자기 내고 했는데요. 자, 한가인을 이겨라. 가위바위보! 뭐야? 나 이거 진짜 높아. 결국에는 김종민이 가져옵니다. 응? 들어가면요 바삭했다고. 엄청 맛있어. 와. 먹지 않고 와. 형, 너무 와붙한 거 아니야? 튀김 하나, 제육 조금 더해서. 나 이제 게임 강도를 좀 높여서. 한가인을 이겨라. 두 번째 게임 구구단을 외자. 저 이기실 수 있어요, 충분히. 저 삼수경 시대에 나갔습니다, 옛날에. 이름부터 되게 옛날 대회 같네요. 트로피도 많습니다. 저도 주산하고 주식. 저 주산했어요, 주산. 진짜로? 이거 들어볼만 한데? 김종민 씨, 이기실 수 있겠죠? 그럼요. 구구단 제일 약하거든요. 그럼요. 아니야. 붙을래? 해봐. 붙을래? 이렇게 그러면. 구구단 외자. 구구단 외자. 4, 7에? 28. 6, 8에? 48. 오. 8, 6에? 42. 내가 이겼나? 누가 이겼어? 내가 이겼나 뭐야? 내가 이겼나 뭐야? 지금 뭐야? 지금 68에 86에 한 거 아니야? 68에 86에 했잖아 지금. 나 지금 내가 이상한 건가 했어. 뭔 말이야? 68에 했는데 맞췄는데 86에 했는데 틀렸어. 야 이거 세윤이 형이 자기도 모르게 선물을 줬는데 세윤이 형이 엎었어. 제가 멍청이들이다 진짜. 86에. 야, 근데, 달라보긴 한다. 그치? 야, 누가 달라보냐? 한 16 달라보잖아? 너무 달랐어. 똑같은 건데. 86? 애기들도 굉장히 궁금해 할 수 있어. 너무 아파서. 엄마와 아빠의. 한가인 씨 상품 올려주세요. 네. 고기가 없네. 남편이 좋아하는 돼지. 아, 고기가 없어? 아이고. 우리 신랑은 고기를 좋아하는데 고기가 없어. 아, 화전을 하나 줘야겠다. 오빠 좋아할 맛이야. 와, 볼 수 있는 거지? 뭘 좋아하는지 아니까.